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목소리 연기로 또다시 전세계 팬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1일 공개된 네이버 브이라이브 달려라 방탄 2020 더빙 디렉터 컷 더빙 특집편에서는 지난 2019년 6월에 방영된 달려라 방탄 76화 달빵 하숙편 중 일부의 장면을 역할을 바꿔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민은 리더 RM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습 없이 바로 시작된 실전에서 큐사인이 떨어지자 지민은 눈썹을 움찔하고는 바로 진지 모드로 바꾸어 타이밍을 기다리다 준비됐어 공기팩 소리 0 비율이 담긴 목소리로 시작해볼까 공생 등의 대사를 목소리 톤을 자유자재로 바꿔 하면서 유쾌하게 더빙을 이어갔습니다. 지민은 한층 애교있고 캐치만 버전의 RM을 연기하는데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고 발끝도 울리며 초절정 귀여움으로 짜자자 진정들 좀 하세요. 여긴 더 나은 하숙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요 라며 싱크로율 100%를 보이며 역시 목소리 연기의 장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민은 아 이번에 산 것도 실패다 너무 작네 윤기 형이나 줘야지 라며 연기가 아닌 생활 애교를 보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뒷모습 장면을 보고는 뒷모습이니까 말을 바꿔도 되겠다 라며 대사까지 바꿔보는 노련함과 재치를 보이며 큰 즐거움까지 주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정도면 이라 소리 지르며 웅변 짐린이 다시 등장해 웃음을 주고 아 모르겠다 치킨인 하며 화면 속 등장인물의 귀여운 동작에 맞는 톤과 몸짓 표정으로 상황에 맞는 목소리 연기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민은 화면과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이며 초절정 귀여움으로 연기인지 실제인지 모를 정도로 애교를 선보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작진도 지민의 10월 13일 생일에서 따온 화면과 싱크로율 1013% 자막으로 호응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과 지역 복구를 위한 뜻깊은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정말 피해가 엄청나죠. 지민의 팬베이스 올포 지민 코리아는 최근 희망브릿지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 이웃을 돕기 위해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올포 지민 코리아는 전국의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라며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길 바라고 하루빨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팬계정 러브모드 찜뚜 등도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기부에 동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팬계정인 아델리오도 자신의 SNS를 통해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비가 얼른 그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글과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방탄소년단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팬들 아 너무 대단합니다. 그 팬들의 그 가수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 정말 엄청났는데요. 지민의 필터 미국 아마존에서 무려 6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말이죠. 지민의 필터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송즈 차트와 인터내셔널 차트에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연속 6일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2020 베스트셀러 상반기 결산에서 4위를 차지했던 필터는 지난 8월 3일 안착했던 포스트 말론의 사이클을 제치고 1위인 호주 아티스트 톤즈 앤 아이의 댄스 몽키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빌보드 핫100 1위인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에 이어 유일한 비영어권 노래로 3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